커피 선물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오늘은 기본 셔츠 대량 리뷰? 조금 다르게 준비를 해봤어요. 기본 셔츠 가격대도 다양하고 저희 채널에서도 몇 제품 리뷰는 했지만 다른 애들 많잖아. 다 궁금한 거야. 그래서 다 사봤어. 그래서 직접 입어보고 만져보고 정리표를 좀 만들어봤습니다. Yes! I'm ESTJ. 소비자의 입장에서 이것저것 당연히 비교하실 텐데 이게 한눈에 보이면 얼마나 편하겠어. 그리고 영상 끝은 지극히 제 취향을 반영한 개인적인 키미픽도 추려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제가 정리해본 셔츠들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자, 오늘 컨텐츠를 위해서 제가 구매해본 셔츠들은 요 브랜드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짜라라라라라 입은 걸 보시면 솔직히 다른 거 아시겠나요? 잘 모르겠죠? 뭐 60수, 40수, 01도 원단이다 이런 정보들이 많이 제공되는 시대이긴 하지만 결국에 옷은 느껴봐야 해. 그래야 와닿잖아요?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제가 구매한 브랜드에서 다른 셔츠도 나오기는 해요. 제가 구매해본 셔츠들 기준으로 정리를 해본다면 우선 두께감이 좀 얇게 느껴진 브랜드들은 요 브랜드들입니다. 그리고 오묘한 그 중간선, 그래도 표현하자면 얇은 편은 요 브랜드. 그리고 오늘 준비한 셔츠들 중 어느 정도 두께감 있는 편이라 할 수 있는 거는 요 브랜드들이지만 정말 절대 그렇게 두껍지 않습니다. Stalkers. 자, 이제 얇은 애들끼리 비교를 한번 해볼 거예요. 사실 팀원들을 데리고 블라인드 테스트를 진짜 많이 해봤어요. 근데 몇 번 못 맞추고 다 틀리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저도 직접 부비적을 진짜 몇백 번 해본 것 같은데 아주 아주 미세한 차이? 그래서 만약 얇고 크리스피한 셔츠를 찾는다 하신다면 요 리스트에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오랫동안 만져보면서 비벼보면서 막 느껴본 결과 아주 아주 쥐똥만한 차이라고 하면 토마스 모어 스테디 에브리웨어는 바삭하고 뭐 크리스피한 터치감에 살짝의 촉촉함이 있고 에습 어나더 오피스 포터리는 살짝 담백하게 크리스피한 느낌이에요. 근데 진짜 미묘해. 그래서 보여드리는 다섯 브랜드 제품 실측과 피팅감을 동시에 보여드려요. 물론 셔츠의 피팅감은 스펙과 체형에 따라 굉장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저희 모델 스펙을 참고하셔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다음은 포켓 여부, 만듦새, 부자재 이런 것 또한 정리표를 한번 만들어봤죠. 아, 나 너무 뿌듯해. 이 표를 캡처해서 나중에 비교해서 보시면 되는 건데 여기서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 단어가 있어요. 플라켓. 플라켓 프론트는 그 단추 사이드 쪽으로 이렇게 일자로 쭉 이렇게 선이 보이는 거고요. 리버스트 플라켓이라고 한다면 그게 가려진 좀 더 깔끔한 스타일의 플라켓입니다. 그리고 보통 등판에 플리츠 디테일이 들어가는데 박스 플리츠는 가운데에서 이렇게 두 개 잡아주는 거고요. 사이드 플리츠는 양쪽으로. 요 등판 플리츠 디테일은 셔츠를 이렇게 손, 등 이렇게 움직임이 편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포터리는 등판에 행거루프 디테일이 들어가고 양옆에 트라이앵글 거셋 디테일을 넣어서 봉제가 쉽게 터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그런 디테일까지 있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네요. 요런 것도 있구나. 공부하는 시간. Stalkers. 자, 그리고 오늘 준비한 셔츠들 중 얇은 거, 두꺼운 거 그 중간에 있는 브랜드는 바로 인도로였는데요. 사실 이 브랜드들을 쫙 깔아놓고 비교해보니 느껴졌던 거지 실제로 그냥 얘만 만져봤으면 그냥 얇은 셔츠다. 80수 이합이라고 해서 이게 40수가 되는 게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한 45, 50? 요 정도 두께감이라서 진짜 미묘한 차이로 살짝 더 두껍습니다. 터치감은 앞서 보신 제품들과 비슷하게 사부작 크리스피 담백한 느낌이고요. 그리고 보여드리는 인도로 실측과 피팅감입니다. 얇은 셔츠들이랑 동일하게 비교표를 만들어봤는데요. 크게 눈에 띄었던 점은 리버스 플라켓을 사용해주신 것 같은데 진짜 깔끔하게 봉제선 하나로 이렇게 좀 마무리를 깨끗하게 해주셨더라고요. 그리고 등판 요크 디테일이 다른 거에 비해서 되게 넓게 들어갔구나. Stalkers. 자, 마지막 비교구는 오늘 준비한 셔츠들 좀 두껍다고 표현했지만 절대 두껍지가 않아요. 오히려 얘네가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기본 코튼 셔츠 두께감이에요. 앞서 봤던 애들이 더 얇아서 그렇지. 비슷한 터치감으로 사부작 크리스피 담백한 편인데 굳이 굳이 엄청 비벼서 막 느껴봐서 차이를 찾아봤다면 프로드 셔츠와 델디오는 살짝 미세하게 조금 더 힘이 있는 원단감이고 유니온 셔츠는 좀 더 유연한 편입니다. 이 원단감은 정말 정말 미세한 차이예요. 그리고 보여드리는 세 브랜드 실측 사이즈와 피팅감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려요. 피팅감은 본인 체형에 따라 다르다. 그리고 취향에 따라 구매하는 셔츠 사이즈감 또한 다를 것이니 요거는 그냥 제품들 비교하시면서 참고만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해본 정리표입니다. 요 정리표들을 이렇게 캡처를 하셔서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비교하면 한눈에 볼 수 있는 거지. 헛다 속 시원하다. Stalkers.
자, 이렇게 한눈에 보기 좀 쉽게 정리를 해드렸는데 이제는 좀 지극히 제 개인 취향을 반영한 베스트 픽들을 뽑아볼 거예요. 취향 존중해주세요. 이건 진짜 제 개인적인 취향. 얇은 셔츠 브랜드들 중 제가 만약 진짜 구매를 한다면 지갑 사정이 좀 안 좋고 혹은 새로운 시도적인 컬러를 영입할 때 저는 토마스 모어 가격이 좋더라고요. 이걸 구매할 것 같고 제가 정말 자주 입을 컬러감의 셔츠를 구매를 한다면 어나더 오피스 구매할 것 같네요. 자주 입는 건 조금 투자할 만하잖아? 그리고 개인적으로 많은 팀원들의 투표를 받은 셔츠는 윈더로우 제품이었어요. 만약에 앞서 보신 얇은 셔츠 제품들을 실제로 만져봤는데 아 좀 너무 얇은 것 같다 하셨다면 얇음의 문제가 뭐야? 비침이잖아. 오묘하게 그거를 지켜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 대신 어두운 컬러로 가자. 그리고 두꺼운 셔츠들 중 제가 구매를 한다면 이번 달 돈을 좀 너무 많이 썼어 혹은 여러 개를 쟁여놓고 싶은 셔츠다 하면 유니온 블루를 구매할 것 같고 정말 오래오래 입을 비싼 셔츠 하나를 구매를 한다면 벨디우 셔츠 구매할 것 같습니다. 스토커즈. 자, 이렇게 해서 내가 만약에 기본 셔츠를 구매할 때 이런 정리표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진행해본 컨텐츠인데요. 이 영상으로 저와 비슷한 고민을 했던 분들이 계시다면 좀 속 시원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리뷰한 제품들 워낙 인기 많은 제품들이라서 뭐 나쁜 제품 없었어요. 그리고 비교하기도 정말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만약 저희 팀원들 중 특정 팀원의 베스트 픽이 궁금하시다면 네이버 카페에 군집자님 어디 게 제일 좋았어요? 이런 거 물어봐주세요. 그러면 친절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하라고 시킬게요.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이 혹시나 이렇게 답답하셨던 이제 정리표가 필요했던 컨텐츠 제품이 있다 하신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도 이런 거 하니까 속 시원합니다. ESTJ에게 딱 맞는 컨텐츠였어요. 그럼